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김기환한 복륜이라는 건데 사진으로만 보고 인터넷 주문한 거라서 사실 이렇게 작은 줄 몰랐어요. 굉장히 작네요. 근데 얘를 그두 가지 종류로 심어보려고요. 일단은 이렇게 심고 아니면 수경재배 하듯이 아까 진짜로 물에 담가서 심는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지금 하려고요. 그러니까는 그것도 뭐 유리병도 없고 지금 그러니까 페트병으로 하려고요. 일단 얘를 둘 중에 어떤 게더 큰지 살펴봐서 요게 둘 중에 어느 게더 클까요? 얘를 다행히 요거 새싹 키우는 그건데요, 모종. 그런 용도로 샀던 건데, 요거가 작은 화분이 있어서 여기다 심어 보겠습니다. 하나는 그렇게 하고요. 얘를 다 제거할게요. 스트레스 해소하려던 걸 갖고 스트레스 받겠습니다. 일단, 제가 두 가지로 하려고 했던 것 중에, 이게, 이거하고 이거, 최대한 제거하려고 했는데, 자, 제거 못했습니다. 그냥 볼 때는 얘가 더 풍성할 것 같았는데, 얘가 더, 뿌리가 더 풍성하네요. 이게. 얘는 수경으로 갈 거고요. 할 거고, 얘는 지금 여기에다가 심으려 합니다. 네, 일단 소독한 가위로, 전화해도 내, 아니까 가위에도 내 이름과 핸드폰을 다 적어놔가지고. 보이니까 좀 민망하네요. 일단 소독하고 말려놓은 건조시킨 이 바크를 쓰고요. 얘들 롤쿠 바크를 깔고 수태 제거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바크로 하겠습니다. 키우는 거. 바크와 수태로 하는 것들이 많이 설명이 돼 있어서 일단 바크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장자리를 수태로 다시 덮겠습니다. 수태도 역시 뜨거운 물로 소독하고 말리진 못했습니다. 산 것도 있으나 산 거보다 얘가 훨씬 더 양이 더 많은 것 같네요. 이렇게 가장자리를 두르려 합니다. 이렇게 찍히고 있는지 제가 제대로 못 찍고 있는 것 같아서 예. 버리고 김기환한 복륜 하나를 이렇게 완성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병이 없기 때문에 유리병도 물론 없고요. 일단 페트병을 오래 익히겠습니다. 잠시 중단하고요. 페트병 잘라서 올게요. 페트병을 이렇게 오렸고요. 이렇게 해서 꺾을러 놓고. 그다음에 얘는 너무 제 손만 보이나 보네요. 얘 길이를 좀 자르려고요. 화분에 서클링 돼 있더라고요. 굉장히 다 푸니까 그렇게 길어졌어요. 이렇게 집어넣고, 부드러운가 안 되네. 얘도 또, 아까 것처럼 구멍 뚫고 얘네들을 이렇게 위로 올려놔야겠네요. 이걸 처음 보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, 이쪽에 구멍 2개 뚫고,
거리하고까지는 안 해도 될것 같으니까 두 개만 넣겠습니다. 아, 갑자기 빠졌나. 아까는 생략했었는 것 같은데. 두 개의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제가 지금 분재용 철사가 눈가에 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없어요. 그리고 거기도 자꾸 누가 손 타는지 우리 친지들이 필요한 안을 아시는 분들이 다 가져가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없더라고요. 가장 필요해서 뭘 가져오려고 그러면 이렇게 묶어놓으면 되겠죠? 예. 네. 아까도 그렇게 했는데 쟤는 그 호접나는 철사 때문에 굉장히 무거워서 걔네들을 다시 묶느라고 또 시간이 걸렸습니다. 이렇게 하면 걸려 있을 것 같아요. 이것도 안 되면 또 다른 걸로 또 이용해서 또 하면 되죠. 이렇게 해서 강의는 자르고요. 아, 또 내 이름 보이네. 하나는 수경용, 하나는 이렇게 화분용 이렇게 했습니다. 두 개, 두 가지 산, 그러니까 두 개를 산 거는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어서 좋네요. 감사합니다. 호접란을 더 사야겠네요. 우리 남편한테도 혼나겠네.